아 근데 진짜 타코야끼 같아요. 타코야끼 같죠. 안녕하세요, NF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냉동치킨을 맛있는 변신을 맛보아봤는데, 네, 자취생들한테 너무 좋은 레시피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네, 냉동만두로 오늘은 오코노미야끼를 알려드리려고요. 오코노미야끼. 네. 오코노미야끼는 사실 뭐 고기도 들어가고 면도 들어가고 어떤 건 뭐 베이컨, 뭐 해물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냉동만두 남은 걸로 또 이렇게 오코노미야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천호 씨 칼질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만두를 한번 잘게 썰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나머지 두 개 훨씬 강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이제 김치만두도 있고 만두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김치만두를 해도 또 맛있더라고요. 칼질이 저번보다 좀 늘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냉동만두를 집에서 뭐 쪄먹거나 구워먹는 거 말고 이렇게 네. 완전 다른 메뉴로 만들어 본적 있어요? 학교 방학 때 네. 누나랑 네. 한번 만두를 그냥 으깨가지고 밥이랑 섞어 먹어본 적은 있었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네. 한번 했던 이 만두가 원래 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쵸? 진짜 밥이랑만 비벼도 맛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양배추도 한번 썰어보세요. 양배추는 뭔가 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우 씨 채소 좋아해요? 제가 또 샐러드를 되게 잘 먹어서. 어떤 채소 가장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양배추도 좋아하고 상추, 깻잎 이런 그런 거 네. 확실히 네. 중식도인가요? 네 맞아요. 이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칼이 참 좋아요. 이거를 한번 풀어주세요. 이거 젓가락으로 푸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 네. 노른자를 터뜨리고 네 이거 맞아요. 요리 프로그램도 좋아하세요? 프로그램도 많이 봤었고 네.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리 유튜브는 채우비가 최고거든요. 채우비가 최고죠. 최고예요. 채우비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 혹시 이 달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달걀은 밀가루나 전분 이런 거랑 만났을 때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해줘요. 뭔가 튀김을,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여기다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다 부어주세요. 부침가루. 이게 부침가루 말고 난 집에 튀김가루밖에 없다 혹은 밀가루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이 대체가 가능한데 튀김가루보다도 부침가루가 좀 더 부드럽게 나와요. 아, 혹시 간은 또 이제 따로 네. 안 하나요? 네, 여기 그 만두에도 충분히 간이 되어 있고 아, 부침가루에도 이제? 네, 부침가루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만두 피가 두껍거나 이러면 또 이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고 꾸덕꾸덕한 느낌. 이렇게 꾸덕꾸덕. 지금 꾸덕꾸덕? 네, 꾸덕꾸덕. 이런 느낌. 그래서 계란 하나를 넣어 보시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물을 넣으시면 돼요. 붙여볼게요. 팬에. 근데 뭔가 이런 부침 같은 네. 경우는 두께에 따라서 식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 오코노미야끼 이거는 어떤 두께였는데? 얘는 일단 부드럽게 먹는 거기 때문에 두꺼울수록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잘하는 집에 가면은 되게 두껍게 해줘요. 근데 대신 두꺼우면 잘 안 익잖아요. 그래서 약불로 더 오래 해야 돼요. 아 진짜 뭔가 뭘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진짜 베이컨도 넣어도 되고 집에 있는 거 막 다 넣어도 돼요. 김치도 넣어도 되나요? 아 김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흐트러지지 않으면 조금 이제 여기 밑에가 단단해진 거거든요. 네. 뒤집어 볼게요. 네. 성공! 성공! 우와! 우와! 우와 완전 맛있겠다. 맛있겠죠?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죠? 네.
선생님 한번 돌려볼래요? 돌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 뒤집는 거. 아, 뒤집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재료도 많, 재료 많아요. 저 언제든지 네. 도전할 그럼요. 수 있어요. 그럼요. 해봐요. 그 위에 사는 거 약간 내려와 사는 게 더 잘 돼요. 네. 과감하게. 네. 떨어뜨려도 된다. 할 수 있어. 네. 아, 진짜. 가겠습니다. 네? 미끄럽네. 아, 네. 아, 어떡해. 너무 떨려. 갈게요. 네. 성공. 성공. 뭔가 한 바퀴 이상 돌린 거 같아.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다시 한번 뒤집어야 돼. 힘이 너무 센네. 와. 아. 근데 혹시 이게 네. 어느 정도로 구워야 뭔가 다 익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걸 가운데를 눌러봤을 때 이 젓가락에 그 밀가루가 묻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벌려 보셨을 때도 그러면 다 익었어요 거의. 아. 그죠? 근데 겉에만 이제 조금 더 익혀가지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네. 접시에 담아서. 아, 냄새 진짜 맛있다. 진짜 좋죠? 담을게요. 담은 다음에 이걸 이제 뿌려야 되는데 제가 마요네즈를 뿌릴게요. 현우 씨가 제가 뿌린 대로 뿌리면 돼요.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네? 네. 이거죠? 네, 이거죠. 조금 더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오!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여기다 이 젓가락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그어주면 뭔가 이 만화 이거죠. 만화에 나오는 이야 이거죠, 이거 이거죠. 네. 거기다 이제 거를 이게 빠질 수 없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네. 와, 진짜 처음 먹어봐가지고 네. 너무 지금 기대돼요. 이게 데리야끼 소스 넣었는데 집에 데리야끼 소스 없으면 돈까스 소스도 되고. 아, 네. 돈까스 소스 진짜 많은데. 네. 어, 근데 진짜 타코야끼 같아요. 그죠? 타코야끼 같죠? 우와, 근데 이게 만두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너무 편하고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만두랑 양배추만 들어갔는데 진짜 풍부한 맛이 나요. 네. 진짜. 와, 진짜 맛있네. 네. 냉동 만두는 이렇게 구워서 드시거나 쪄서 드셔도 맛있지만 이렇게 좀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진짜. 와, 네. 질리지 않게 진짜 좀 다양하게 또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채우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